이제는 제가 나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나물이 뭐냐 하면 바로 양파나물이에요. 양파나물. 양파나물 드셔보셨어요? 양파나물. 처음 듣죠? 아, 저는 저 고깃집 가서 고기 먹을 때. 네. 네. 썰어가지고. 이렇게 썰어서 그거 고기에다 싸서. 그거는 양파 샐러드고요. 샐러드. 이건 양파나물이거든요. 양파나물은 요겁니다, 바로. 요게 지금 반 갈은 양파잖아요. 요거를 가로로 채를 썰어요. 아, 가로로? 세로가 네. 편하지 않아요? 지금? 세로로 채를 썰게 되면 네. 두꺼워서 익혀지는 시간이 안 있겠죠. 근데 가로는 이게 결을 저희가 지금 결 반대로 써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데쳐지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고 야들야들해겠죠. 이거 보세요. 결이 반대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팔팔 끓는 물에다가 이제 한번 데칠 거예요. 데치는데 그냥 데치지 마시고요. 요거 꼭 넣으셔야 돼요. 요거 국간장. 양파가 약간 단맛 나지만 약간 비린 맛도 나거든요. 네. 그래서 국간장 넣고요. 그다음에 요거 소금. 소금. 네, 소금 약간 넣어주세요. 그래서 팔팔팔 끓을 때 요거 넣어요. 가로로 썬 양파입니다. 네, 가로로 썬 양파를 이렇게 다 넣으세요. 아, 또 양파 나물은 저는 정말 처음 들어요. 요거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저희 엄마가 반찬 하실 거 없으면 양파 나물 해주셨어요. 이게 굉장히 쉽잖아요. 양파 두 개만 있으면 한 접시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데칩니다. 근데 얼마까지 데치느냐? 한 2분 정도 데치면 아주 나른해지거든요. 근데 네. 양파가, 햇양파는 사실 2분까지 안 가도 돼요. 한 1분이면은 아주 나른해지니까 그 상태로 데쳐서 주시면 되는데 요걸 이렇게 데쳐요. 자, 그러면 요거를 데쳤다고 치고 네. 제가 요따가 데쳐놨어요. 아, 미리 이렇게 요 보세요. 야들야들해졌죠. 네. 오, 진짜 나물처럼. 요게 지금 나물 같아요. 네. 느낌이 나 무나물 같기도 하고. 무나물 같죠. 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무쳐볼게요. 진짜 이렇게 보기에는 무나물 생각 딱 나요. 이렇게 됐으면 일단 처음에 요거 이제 아까 제가 국간장하고 소금으로 간 맞춤을 해서 했어요. 네. 그래도 여기 살짝 간 맞춤이 돼야 되니까 소금으로 살짝 밑간을 하세요. 그리고 마늘, 다진 마늘. 네. 그리고 요거 들어갑니다. 깨. 깨. 요거. 요거 지금 들깨예요. 들깨가루 들깨. 하고 그다음에 요 깨가루하고 같이 넣어요. 어우, 고소하겠다. 네, 그리고 들기름으로 양념해요. 맛있는 거 다 들어갔네요. 조물조물 묻혀요. 네. 근데 이렇게 묻히다 보니까 너무 허얗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색깔을 조금 입혀주면 좋겠죠. 네. 자, 무슨 색깔을 입힐까요? 초록색, 우리 만만하잖아요. 네. 초록색 부추를 좀 넣을게요. 아, 부추? 네, 부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확 한번 살죠, 또. 그쵸. 자, 그다음에는 그게 청양고추예요. 네. 그리고 홍고추도 좀 넣어주세요. 홍고추. 네. 근데 예인 씨, 네. 제가 처음부터 다 넣고 묻히지 따로따로 묻히는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묻히잖아요. 그럼 양파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나와서 부추가 약간 물러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다 양파에 간이 배이도록 묻히고 그다음에 부추 넣고 그다음에 홍고추 넣고 그다음에 붉은 고추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묻혀야 굉장히 맛있거든요. 요거 한번 잡숴 보시겠어요? 네. 아까 요거 너무 좋죠. 예인 씨가 요거 제가 썼던 거니까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잡숴 보세요. 요거는 간 맞춤을 딱 소금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어때요? 전혀 맵지도 않고. 그쵸. 간도 딱 좋고. 그쵸. 아니. 진짜 맛있어. 전 못 먹어봤던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궁금하시죠? 이게 맛이 정말 궁금했는데 네. 정말 나물. 그쵸. 그말 나물이에요. 양파 나물이에요. 아마 어머님들이 이거 보신 그 행복한 아침 보신 어머님들이 야 그래 우리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양파 나물 먹은 것 같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